예쁘다. 끼가 많대. 응, 할머니가 끼가 많대. 끼가 많은데 철부지 지부지란다. 생각이 없대. 끼가 많은데 생각이 없단다. 우선 관상을 보니까 그래. 근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때 보면 너는 연애사 또는 남자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치? 네, 우리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지금 또 새로운 애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 왔어요. 그 사람 사주 한번 줘봐. 네가 오래 만난 오빠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네, 아니 다른 생긴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생겼어요. 생겼어. 네. 이상하다. 내가 보는 놈이 맞는지 봐봐. 이 사람은 개인 사업을 해. 네. 그리고 돈벌이가 괜찮다. 네, 맞아요. 돈 좀 써. 네. 허울도 멀쩡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말도 잘해. 이빨도 좋아.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네. 재밌고, 네. 센스 있고, 네, 배려도 맞아요. 잘하고, 네. 너하고 잠자리도 잘 맞아. 네. 큰 맞네. 이 새끼 가정이 있는데. 아, 그거는. 아들도 있고. 그거는 알고 만나서 괜찮은데, 지금 나 말고 다른 어린 여자가 생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가정 있는 유부남인 건 처음부터 알고 만났다. 가정 있는 유부남인 거 처음부터 알고 만났는데, 아, 이 훌륭하신 양반이, 가정도 있고, 너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났다. 너보다도 네. 더 어린. 네. 야, 진짜 너도 너지만 얘도 참 이끼 발산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오빠, 네. 우리 오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야, 이게 왜 네 오빠냐? 내 오빠도 되겠다. 이 새끼는. 참네, 돌겠네, 진짜. 근데 너보다도 어린 친구? 네. 너보다도 어린 친구. 확실하게 네가 잡은 거야? 다른 여자 있다는 걸? 아, 네, 오빠랑 같이 있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 회사 직원이더라고요. 같은 회사 직원? 네, 오빠 회사 직원이요. 오빠 회사 직원? 네. 아, 근데 걔가 진짜 술집 여자같이 생겨가지고 어린 게 진짜 대바라진 게 제가 혼좀 내려고 불러냈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본초도 아닌 게 네가 뭔데 그러냐고. 진짜 어린 년이 너무 웃기잖아요. 요즘 어린 애들 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저한테 뭐 본초도 아니고 하는데 걔랑 저랑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달라? 야 솔직히 이 사람 나이로 따지면 네 액면가 적어도 10년 이상 차이 나겠다. 몇 살 차이 나? 11살 차요. 11살 차이? 너는 어린 년 아니냐? 야! 저는 오빠 진짜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걔는 저보다 4살 더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건 로맨스고 그녀는 바람이야? 걔는 진짜 돈 때문에 만나는 거야. 너는 돈 때문 아니야? 저는 근데 오빠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너는 사랑해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네. 어린 년이 대바라진 게 어? 가정 있는 유부남 만났다고 너 지금 나한테 팔딱팔딱 뛰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네 얘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저는 진짜 오빠 사랑해서 만난 거고 한데 걔는 오빠를 꼬신 거예요. 오빠 꼬신 거야? 네, 걔는 진짜 오빠 꼬신 거죠. 내가 보기에는 너나 큰년이나 이 새끼나 도찐이 개찐이야. 어? 서로다가 이 끼를 어떻게 하질 못한다. 무슨 뭐 어? 똥밭에 굴러는 다 지금 내가 보기에 거기서 거긴데. 근데 걔 또 어린 게 진짜 대바라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애가 그렇게 나이만 유부남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너는 안 어려? 너는? 너도 어려 이년아. 너도 어린 년이 유부남 만나고 가장 있는 유부남 만나고 좋아하고 띵까띵까 해놓고 누가 누구를 욕해? 걔랑 근데 진짜 상황이 다르니까. 뭐가 다른데? 야 뭐가 다르냐? 아 걔는 근데 진짜 이제 막 20대인데 이제 20대 넘어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애가 생각이 없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계산해볼까? 진짜 야, 너랑 4살 차이밖에 안 나! 아니, 생긴 게 진짜 수준 여자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보기엔 너도 만만치 않아! 너도 빠순이처럼 생겼어! 야! 옛날 속담에, 어? 똥 묻은 게 겨 묻은 거 나무란다 그래. 딱 네가 그 짝이다. 그년 보니까 어때? 기가 차고, 오빠한테 배신감 느끼고, 어? 그년을 죽이고 싶고, 막 이러지? 이래? 당연하죠. 그리고 진짜. 야! 본처가 널 보면 어떨까? 본처가 너 이러는 거 알아? 아, 근데 뭐 밖에 여자 있는 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 본처 부처네.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다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혹시 얘네들이 헤어질까? 아니면 헤어질 방법이 있나? 뭐 그거 궁금하니? 네, 제가 지금 정말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 자존심이 아니지, 이년아. 너 이 어린 년이 돈 보고 오빠 만났다 그랬지? 내가 보기에 딱 그게 네 얘기야. 너도 오빠가 돈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었어. 너 솔직히 내가 어디서 만났는지 얘기해줄까? 술집에서 만났잖아. 네. 너 직업이 분명하지가 않아. 밤이슬 맡고 다니는 애야, 네가. 어? 너도 지금 술집에서 손님으로 만났잖아, 이 오빠. 이 오빠가 돈 잘 쓰고 재밌으니까 계속 만나는데 너보다 더 어린 년이 매일같이 회사에서 보고 있는 년이 그런 년한테 네 자리 뺏길까봐 너가 불안한 거 아니야. 근데 저 진짜 둘이 찢어지는 꼴을 꼭 봐야겠어요. 진짜 제 눈앞에서 찢어지는 꼴을 꼭 봐야 되니까 부디 봐주세요. 아니야, 딴 데 가서 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며 코를 파도 내가 그 짓은 안 하겠다. 야, 아이고, 야, 나 그렇게 안 한가해. 나 그렇고 너네처럼 응, 그런 일에다가 밥 벌어먹고 싶지 않거든. 그냥 가. 어? 가면 밥만 먹고 사는 그 보살님들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 어? 네 말에 이렇게 꽁짝 맞춰줄 분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나는 있잖아, 잠을 잘지언정 너하고 이렇게 네 고민 들어주는 이 시간도 아까워. 그리고 왜 하필 무료 점사가 너 같은 애가 왔는지 모르겠다. 가라 그냥. 어? 내 입에서 쌍욕 나오기 전에 그냥 가. 어? 알았니?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네가 누구를 욕하기 이전에 거울 좀 봐라. 어? 네가 지금 그년 욕하는 게 딱 네 얘기야, 네 얘기. 어? 네 얘기. 너 이런 얘기 네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그러게 말이야, 그 어린 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겠지. 가서 네 친구들 손잡고 그런 애들끼리 어? 어디 다른 데 찾아봐. 어? 시간 아깝다. 가라.